우리 저 이준 씨가 지난번 그 출연했을 때 뭐 나름대로 좀 마음 고생이 있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응? 아 저번에 옆에 그때 호영이 형이 앉아서 처음 뵀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연락 잘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 그때 너무 정신 없지. 정신 없. 이게 기가 쫙. 아니 오늘 저기 변호민 씨도 만만치 않은데 지금 보니까. 변호 형이. 만만치 아니 지금 자는 줄 알았는데 만만치 않지. 중후하게 이렇게 기가 빨리는 느낌. 그러니까 눈이 벌써 빨리는 조심해야 돼. 아니 근데 그때 뭐 정신적으로도 약간 좀 피곤했는데 신체적으로도 고생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아 제가 이게 수염이 좀 빨리빨리 자라거든요. 근데 그날 그때 라디오스타 촬영하는데 계속 올라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수염이. 레이저로 제모 안 했어요? 아직 제모를 한 번도 안 해서 요즘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제모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수염이 좀 나도 멋있는 스타일 아니에요? 걔 소자로만 나는데 그래서 이게 정말 3시간 간격으로 쭉쭉 올라와요. 난 보고 싶어. 그래. 보자. 그래. 보자. 그래. 그래서 아 나중에 역할을 뭘 할지 모르니까. 아 잠깐. 나 너무 오래 봤어. 잠시만요. 아니 얘기하세요. 너무 많이 흥분하셨는데? 37년 됐다고 너무 다 가져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 너무 흥분하셨다. 형. 형 뭐 어떻게 직캠만 따로 좀 어떻게 해? 너도 급해지면 얘기하세요. 일부러 뿜으실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 아, 진짜 미안해요. 미안해요. 계속하세요. 아, 계속. 아, 아니, 근데 그 급히 시작은 원래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아니요, 아, 형이랑은 아니요. 전에 작품을 같이 했었고 이번에 영화 빈틈없는 사이라고요. 둘이 나오는 거예요? 7월 5일에 개봉합니다. 아, 둘이, 둘이 주연이야? 네. 아, 저는 조연입니다. 예. 저랑 한승연, 카라의. 아, 카라, 한승연. 아, 조연이지만 또 다 따볼 것 같은데. 아닙니다. 거기서도 다 형이. 네. 아니 규빈 씨는 요 목 있는 데가 애기 같네. 아 여기서부터 다 얘기해. 그래요 애기 같아. 엄청 귀엽다. 그러니까 입 모양도 되게 특이하세요. 입꼬리가 내려갔는데 웃상이죠. 입 모양은 지금 좀 긴장해서 그런 그래요? 거고요. 긴장하지 마시고. 예. 이상한 웃상이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웃상이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신기하다. 아 죄송합니다. 그래. 귀여운 게 왜 죄송합니까? 아 진짜 귀여워. 아 우리가 많이 됩니다 우리 규빈 씨.